짜라란! 불닭 두 개에다가 대패삼겹을 구워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쭈쭈쭈쭈쭈! 오, 완전 꽃같아 무슨! 월남쌈 같이 먹을 거예요. 아, 저 지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진짜 배고프거든요? 필라테스를 간만에 진짜 열심히 했더니 아, 맛있겠다! 괜찮은데요? 와, 대패랑 진짜 잘 어울린다. 와, 미쳤다. 와. 지금 운동 갔다 와서 힘들잖아요. 약간 맵고 자극적인 거에 기름진 것까지. 사실 삼겹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렇게. 와, 진짜. 삼겹살 미쳤다. 약간 바삭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요즘에 고기를 그 배달의 민족 B마트에서 자주 시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질이 진짜 괜찮고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한돈 대패인가? 이런데 너무 맛있어요. 잡내 하나도 안 나고. 고등학교 때는 대패삼겹 막 1인분에 1,500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자주 먹으러 다녔는데 그때 생각나네. 음료수는 찬스 제로. 아니, 이 월남쌈도 먹어볼까요? 이 소스에 듬뿍 찍어가지고. 저 월남쌈 원래 좋아하는데 보통 이 월남쌈 안에 쌀국수 면을 또 넣어서 말잖아요. 저는 그건 별로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에 다 채소랑 고기도 듬뿍 들어있고 그 게살, 맛살? 그런 것도 듬뿍 들어있어가지고 완전 좋아해요, 제가. 여기는 소스도 좀 특이한 게 이게 완전 땅콩 소스도 아니고 약간 땅콩하고 칠리하고 섞였거든요? 그래도 되게 고소하면서 약간 달달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제가 회사에서 먹어보고 반해가지고 체인더라고 그래서 검색하니까 집집안에 있어가지고 시켜봤습니다. 소스 듬뿍 찍어야 돼요. 완전 예쁘죠? 진짜 예뻐요. 소스를 듬뿍 주셔가지고 하나 더 있어요. 아, 제가 두 세트 시켜가지고 소스 두 개구나. 근데 진짜 얘네 다 진짜 정성이잖아요. 이렇게 싸는 거 집에서 싸 먹어 보신 분들 알죠? 얼마나 귀찮은지. 근데 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진짜 편리해요.
역시 운동하고 먹는 밥이 진짜 꿀맛이에요. 스벅 신제품 3개를 사왔고, 그리고 요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자주 사먹는 거 하나 골라왔습니다. 그럼 신제품 먼저 먹어볼까요? 아메리카노랑. 아, 좋아. 뭐부터 먹어볼까요? 딸기랑 피넛버터가 이제 딸기부터 먹는 게 낫겠죠? 요거는 딸기 속 생크림 케이크거든요? 사실 뭐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오! 완전! 안에 딸기가 콕콕콕 다 박혀있어요. 중간중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완전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 딸기 보이시죠? 중간중간 이렇게 딸기가 다 박혀있거든요? 이렇게. 생크림이요? 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다. 미쳤는데? 완전 제 스타일. 미쳤다. 이거는 거의 뭐 씹을 게 없는데요? 너무 맛있어. 미쳤어. 저 이거 진짜 또 사 먹을래요. 내일 나 또 사 먹을. 아, 내일 안 되는 거야. 다음 주에 회사 가서 또 사 먹을 거예요. 진짜 맛있다. 내일 연차라서 스타벅스 못 가네. 너무 맛있다. 피너크림 바나나 케이크거든요. 뭔가 옛날 같았으면 안 됐을 텐데 제가 그 올드필에서 피넛 그런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바나나? 어? 이건 약간 시트가 조금 좀 이렇게 딱딱하네? 이렇게?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데 피넛 맛이 안 나는데요? 바나나 맛하고 이 오히려 중간에 들어있는 초코도 한 겹 들어있거든요? 피넛크림 한 겹, 초코 한 겹? 초코 맛이 훨씬 강해요. 그리고 빵도 약간 파운드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내 생각보다 피넛 맛이 좀 약해서 그게 조금 맛있다. 한입에 가능할까? 데니쉬 안에 이 티라미수 위에 가루 같은 것도 뿌려져 있고 이 안에도 이렇게 크림이 아마 마스카포네 크림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빵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케이크보다는. 맛있네. 보기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이 안에 크림이 마스카포네 맛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약간 생크림 같은 느낌이거든요. 거기에다 마스카포네 아주 살짝. 정말 아니다. 오. 와, 이 크림, 이거 있죠, 이 가루. 가루 확 들어왔어요. 마지막은, 블루베리. 가득 올라간. 와, 안에 크림 대박이에요, 진짜. 크림치즈. 와, 블루베리랑 이 겉에 이 타르트 같은 이 빵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이거는 자꾸 뭔가 갈 때마다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득. 와, 너무 맛있다. 아, 근데 딸기 속 요 생크림 홀케이크로도 파나? 갑자기 궁금한데요? 홀케이크야. 바로 예약하려고 했어. 너무 맛있어.
약간 쿠키 같은 느낌도 있고 언나니카노랑 내일 면체에다가 오늘도 이제 오늘은 투정 안 되었대요. 진짜 어제까지 완전 빡세게 일하네가지고 오늘은 먹고 크림이랑 한 잔 갖다가 띵가띵가 놀면 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먹고 크림이랑 산책할 거예요. 오늘 연차여서 크림이랑 같이 안성에 있는 백꽃길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크림아, 2시간 달려서 왔지? 아, 여기 좋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그래도 좋은데요? 크림아, 이거 쑥인 것 같은데? 쑥 냄새가 나? 엄청 열심히 먹네. 너 먹는 거 아니지? 가자.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진짜 대나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가 있네. 이거는 배휘낭시의 에그타르트 스콘. 스타필드에 와서 간단하게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요거는 우유탕면, 군만두, 아 여기 안스베이커리 있어가지고 소금빵하고 생크림 케이크 맛있어서 사봤어요. 그리고 닭강정. 언니 닭강정 2만 얼마인 줄 알아? 2만 6천 원. 뭐? 무게로 재는 거야.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샀습니다. 갈비탕. 갈비탕 맛이야. 내가 좋아하는 단무지야. 얇은 단무지. 완전 갈비탕.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여기다 고기 좀 넣을게. 넣어. 이게 맛이 비슷해보여도 네 가지 맛이야. 아니 되게 조금 많이 넣었네. 아니 근데 좀 데워주지. 말을 안 해주었어. 맞아. 싸고. 여기 좀 금요일에 오니까 앉아서 먹지.
크림이 되게 안 좋아하네. 아니 맛있다 비슷비슷. 아니 케이크가 진짜 딱 하나 남아있는 거야. 응. 나 소금탕도 완전 먹어보고 싶었어. 근데 내가 하나 드는 순간 뭔가 아, 내 스타일인데? 집게에서 느꼈다고. 되게 언니 부드러울 것 같아. 왠지 알아? 집게를 집었는데 여기 지금 눌리는 거 보이지? 엄청 부드럽다는 뜻이야. 근데 난 부드러운데? 나 언니가 부드러워서 할까? 뭐가 제일 맛있었어? 동물용이야? 맞아. 조리. 언니 안에 안에 비었어. 진짜 맛있어. 언니 모자 샀습니다. 제가 사줬어요. 짜자잔! 예쁘죠? 완전 봄봄한 색깔이다잉? 너무 예뻐요.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요. 아 원래 저녁도 먹었고 그냥 자려고 했는데 엄마랑 이모가 급하게 작은 이모 일 도와준다고 나가가지고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야식으로 뭐 먹을까? 이랬는데 김치가 새김치가 왔거든요. 이거는 풀무원 총각김치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종갓집 배추김치. 둘 다 얼마 전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신냉면이다 해서 신냉면 3개 끓였습니다. 언니가 끓여줬어요. 완전 맛있겠죠. 계란도 3개를 넣습니다. 아니 희한하게 엄마가 나가면은 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아시죠? 그 새김치만에 살짝 그 덜 익었는데 배추의 아삭함이 있다고요. 요거는 살짝 익었어요. 며칠 됐거든요, 언제? 좋아. 와, 이거 반숙 보이세요? 미쳤나봐. 아. 와, 진짜 맛있다. 제 입맛에는 배추김치는 종갓집 행복이 온 김치인가? 그게 제일 맛있고 포기김치로 해서 오거든요. 그리고 이 총각로는 풀무원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새김치 왔을 때는 진짜 속이 쓰릴 정도로 김치를 먹어주는 게 진리거든요. 네. 해당 김치. 아, 행복해. 지금 이거는 며칠 동안 밖에 내놔가지고 약간 새콤하단 말이에요. 아, 이거 너무 쌀쌀한데? 밥 좀 말아야겠죠. 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김치가 남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겠다. 이거 정해진 여기 써져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덜 돌렸어요. 어차피 국물에 말아먹을 거니까. 들어가 갓갓갓 들어가. 아, 맛있겠다. 하나 더. 오, 진짜 맛있겠다. 아, 너무 좋아. 이거지 바로. 너무 맛있어요, 완전. 와. 아, 배추김치 진짜 미쳤네. 이렇게 얹어가지고.
마지막 달랑 무스. 이 조합 진짜 끝내주네요. 치킨 시켜먹을까 고민했는데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아, 왜 밥이 좀 남아있네? 그러면 김치가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뚜루루. 이렇게. 이 정도?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인생이지. 아, 행복하네요. 지금 한 9시 정도 됐는데 아침에 피크닉을 왔습니다. 오늘 날이 좀 흐려서 오히려 놀긴 좋을 것 같아요. 샌드위치랑 커피랑 제콜이랑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하남 경정기사공원입니다. 아침인데도 사람이 꽤 있어요. 뭐 먹을까 우리 애기? 고구마찜 먹을까? 밥 먹을까? 고구마찜 먹을까? 알았어, 고구마찜 줄게. 어우 신나. 이 겹 벚꽃을 보러 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덜 만개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엄청 예쁘긴 하네요. 장난 아니다. 진짜 화려한데요? 아, 좋다. 해도 뜨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아까보다 밝아졌어요.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점심까지 먹고 가려고요. 저번에 시켰던 데서 또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짬뽕, 간짜장, 그리고 탕수육 대짱. 이렇게 먹고 갈 거예요. 오늘 날씨가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아침부터 진짜 바쁘게 움직였더니 약간 달달한 게 땡겨가지고 과자 창고에서 초코과자 위주로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제 하나부터 여기부터 하나씩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많이 갔어. 아침에 7시부터 일어나서. 음료수는 아예요. 이거부터 먹을래. 이게 뭔가 땡기네. 오뜨거든요? 제가 표지도 보여드리려고 하나씩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긴 오뜨. 요거는 약간 진짜 막 초코맛이 엄청 진하다기보다는 약간 초코빵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출출할 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다. 와! 궁합이 그럼 위에만 이렇게 초코가 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요 뒤에는 아예 초코 이렇게 층이 있거든요, 밑에가?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초코맛이 많이 나요. 맛있다. 저 이거 궁금했거든요? OX 미니인데 이 마스카포네 치즈케이크 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근데 진짜 작기는 해요. 완전 미니미. 담배는 그냥 평범한데?
이 마스카포네 치즈 맛이 막 진하지는 않은데 아주 살짝 스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오늘 가져온 것들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은 하는 것들이에요. OS도 예전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전 초코파이냐 OS냐 파를 나눠라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전 무조건 OS였거든요. 맛있어. 짜잔! 이거 요즘 핫하더라고요. 완전 핫해. 몽쉘이랑 태극당이랑 이렇게 콜라보해서 나왔는데 우선 포장지도 진짜 귀엽죠. 전 이거 못 참고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완전 제 스타일. 태어나는 짜잔! 단면은 딱히 뭐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정말 멋있습니다. 안에 약간 사과즙이 한 겹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몽쉘보다 조금 더 단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저는 완전 후예요.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니 초코의 맛도 진짜 딱 적절하고 이 잼 이런 중간에 크림 모든 이 조합도 너무 적절해요. 그리고 입에 넣으면 향나. 진짜 맛있어. 맛있구나. 이게 약간 케이크 같기도 해요. 되게 부드럽고. 이거 원래 껍질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 하나 더 먹어야겠다. 너무 행복해. 저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거는 뚜즈 브라운이를 저번에 사가지고 냉동해 놨던 거거든요? 시럽을 좀 뿌려볼까요? 이 허쉬 시럽 전에 샀었는데 생각보다 단독으로 막 먹어보니까 맛 없어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런 딸기나 이런 데 데리고 와서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이렇게 뿌려먹고 있습니다. 와 진짜 꾸덕해. 확실히 뚜즈가 진짜 이런 브라우니가 진짜 꾸덕해요. 반은 치즈 반은 브라우니. 맛있겠다. 와 진짜 꾸덕꾸덕. 아 진짜 이렇게 한입 베어물면 입 이짝 나는 그 정도의 꾸덕함이에요. 요즘에 뚜즈 같은 거 세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기요 이런 데서. 그럴 때 이런 거 사다가 냉동실에 쟁여놓고 입시심 할 때마다 몇 개씩 이렇게 꺼내 먹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시럽 가득. 이거부터 먹을까? 리츠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다른 맛이 있었는데 그거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 초코맛이 새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봤거든요? 이렇게 이런 제크 같은 거 안에 초코 크림 같은 게 샌드가 얇게 되어 있거든요? 맛있다! 와 오리지널이 35년에 나왔대요. 요게 겉에가 진짜 제크 같아요. 그리고 표면에 약간 소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짠이고 크래커가 엄청 바삭바삭해요. 이렇게 얇게 샌드가 되어있죠? 맛있어. 이 초코 자체가 엄청 고급진 맛은 아닌데 그냥 크래커가 워낙 맛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씹는 맛이 있고 단짠단짠 막 그런 게 좀 있네요.
맛 너무 신기하네. 다음은 촉촉한 초코칩. 이것도 약간 파가 갈리잖아요. 촉촉한 초코칩이랑 칩촉인가? 근데 이게 약간 촉촉한 스타일 같고. 아 근데 칩촉도 안 먹은지 오래돼가지고. 그 살짝도 바삭한 스타일이었나? 왜냐면 저희 언니가 완전 촉촉한 초코칩 하거든요. 칩촉은 별로다 이파에서 강경. 촉촉한 초코칩 하여서 저도 그냥 언니랑 같이 먹다 보니까 이걸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칩촉이 어떤 맛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진하고 맛있어. 촉촉한 게 있어요. 바삭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리도 그런 소리 안 나잖아요. 맛있어. 이거는 약간 쯔나랑 먹으면 죽음인데. 또 딸기 먹어. 와. 딸기 자체도 엄청 단데다가 위에 초코시럽 뿌렸으니 뭐 이거는 말모 조합이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제 이런 거 엄마 보면 등짝 스매싱을. 딸기 이렇게 먹는다고. 어구. 딸기를 초코 등에 또 묻혀서. 아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초코를 범벅해 먹으면 초코맛밖에 안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먹잖아요? 근데 딸기 맛이 더 강해요, 진짜. 딸기 맛이 한 70? 초코가 한 30? 이 정도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엄마가 딸기 사는데 놀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 와, 진짜 맛있어. 미쳤다. 와. 아니 딸기초를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요.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아침부터 움직여가지고 그래도 약간 씻고 나오니까 좀 피곤함이 몰려왔는데 진짜 역시 초코 디저트 힘이 대단하네요. 본사 라스트 한 입이에요. 순삭이야 진짜. 짜자잔. 기분 좋은 일요일이네.